어제 고영욱 씨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소속사 뒤에 숨어 있을 일이 아니라고 깨달았다며 그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부와의 접촉은 일절 피하고 있는 상황. 이번 사건의 진실은 누구에게로 향해 있을까요? 이보람 기자가 전합니다. 친근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방송인 고영욱이 성폭행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8일 고영욱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간이 떠들썩했는데요. 생방송 스타뉴스 취재진은 사건의 진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구 소재의 경찰서에 가봤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경찰서 주변은 많은 취재진들로 북새통을 이뤘는데요. 경찰 측은 공식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고영욱이 피해자에게 연예인할 생각이 없느냐, 기획사에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유인했다 전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오피스텔로 이동한 후 미리 준비해놓은 술을 마시도록 권유해 술에 취한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강간 및 간음을 두 차례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고영욱은 서로 호감을 갖고 관계가 이뤄졌고 미성년자라는 사실도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내가 그렇게 하면 그 모자 같은 일을 걸고 벗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었죠. 관계를 가진 건 인정을 하는데 본인은 피해자 말한 대로 관계성이 없었다. 그분들 부인하는 거라고 봐야죠. 미성년자와는 관계를 맺기만 했고 제가 되니까. 경찰은 고영욱에 대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 미성년자인 경우, 청소년인 경우는 처벌 의사 의무, 고소 의무하고 상관없이 기소를 하게끔 법률이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 입장에 신청이 된 거죠, 신청.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술을 먹여서 지금 강제를 했으니까 강제. 지금 적용된 법에 의하면 법률상은 5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취재진은 경찰 관계자에게 피해자에 관한 이야기도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고영욱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식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믿고 사랑해준 팬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려 죄송하지만 자신은 현재 공론화되고 있는 것만큼 부도덕하지 않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고영욱을 믿는다는 의견과 비겁한 변명이라는 의견으로 나뉘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고영욱, 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여기서 아무도 어디 숨어있겠지. 집에 넣는다. 고영욱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장소로 알려진 그의 오피스텔에 가봤습니다. 고영욱이 피해자와 관계를 맺은 곳은 입주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쉽지 않았는데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고영욱의 소속사 역시 문을 잠가두고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데 안 열어주시네. 초인종을 몇 번 누른 끝에 연결된 고영욱의 소속사. 고영욱 씨가 쓰신 글은 소속사와 상의해서 하신 건가요? 고영욱 씨 신경글이요. 회사 입장 표명은 추후에 따로 할 것 같아요. 저기 앞으로 그럼 어떻게 사건 진행되나요? 지금 매니지먼트팀 안 계세요. 죄송합니다. 본 사건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취재진은 고영욱을 만나보기 위해 그가 운영한다고 알려진 청담동 소재의 가게에 가봤습니다. 여기가 이상민 씨랑 고영욱 씨랑 같이 하시는 데 맞나요? 예전에는 사실 친구로 알고 있는데 고영욱이 이상민과 함께 운영한다는 또 다른 가게. 하지만 이곳은 휴업 중이라는 안내말이 적혀 있었는데요. 고영욱 씨랑 관계는 없는데요.
수소문하여 고영욱이 자주 간다는 단골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언니들이랑 친구들이랑 이 음식점 관계자들은 평소 고영욱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번 사건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매너 있고 굉장히 사람 좋고 항상 가는 데 먹고 가는 데 왜냐면 항상 바쁘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항상 인사하고 뭐 연예인 같은 취재 도중 고영욱의 지인을 만난 취재진. 절대적인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고영욱 지인 또한 그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현재 고영욱과 그의 가족이 산다는 곳에 가봤습니다. 고영욱의 집 앞 주차장에는 피해자를 태웠던 고영욱의 고급 승용차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평소 동물 애호가라고 알려졌던 고영욱과 그의 가족답게 집안에서는 강아지들의 소리가 가득했는데요. 아무도 안 계세요? 어머님 안 계세요?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90년대를 주름잡았던 최고의 댄스 그룹 출신 고영욱. 그간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기에 이번 사건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맞은 고영욱이 법원으로부터 어떤 판결을 받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와이스타 이보람입니다.